의도하지 오케이. 않았는데 전혀 1도 네, 1도 1도 의도하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않았는데. 지금 약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이즈입니다. 모유진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로 찾아뵙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다양한 게임들을 모바일로 직접 해보고 리뷰를 남기는 모비 게임 시리즈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017년 첫 번째로 저희가 함께 해볼 게임은 모비즌으로 가장 많이 찍는 게임 3위를 차지하는 클래시 로얄입니다. 이번에 모비즌이라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레벨업 하는 과정을 직접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모비즌 레벨이 많이 높아지면 클랜에서 유저분들과 1대1로 실제 대결을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게임은 모비즌의 개발자 김진우님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방법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덱을, 나만의 덱을 만들고 상대방의 타워를 깨면 승리하는 전략 게임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모비즌 계정을 만든 걸로 실제로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원래 처음부터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아, 그렇죠. 크라운 세계를 깨는 아, 루트로 그렇죠. 갔습니다. 가볍게 크라운 세계를 따지고 실버 상자를 제가 얻었어요. 보기엔 결코 가벼워 보이진 않았는데, 네, 일단 어쨌든 예. 의도했던 대로 네, 알겠습니다. 벌써 이제 크라운 왕관 세계를 따서 다섯 개가 아, 됐네요. 모였고, 이제 반 왔네요. 이제 다시 한번 세 번째 판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렛츠고. 치고. 항상 하던 작전대로 자이언트로 뒤에서부터 상대편도 똑같은 작전이죠. 예, 같은 덱이 나올 가능성도 네. 좀 있겠는데요. 우리 서로 레벨이 낮기 때문에 지금 쓸 작전이 수 있는, 이거밖에 아, 없어요. 그렇지. 이거밖에 없어. 전술 같은 게 자이언트. 없고 또 네. 이거밖에 없어. 전략이라고 할게 자이언트를 를 이용한 앞에다 전략이라고. 두고 가는 거. 자, 가볍게 저는 막았고, 이제 한 대만 때리면 됩니다. 한대 때렸으니까 이제 아, 됐어요.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파이어볼로 이렇게 세 개를 다 때려주고, 이제 한 대를 못 때렸네요. 한 마리. 아, 좀 잘하네요. 세 번째 차는 얘는. 느낌이, 그치. 상대편이 혹시 잘하고 질것 있어.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아니시죠? 아, 이겨야 돼요, 저희. 두 네. 판 연속으로 이겼기 때문에 아, 한 판은 사실은 쉬어가도 된다? 쉬어가도 아니에요. 됩니다. 진우 화이팅. 화이팅. 스파르타입니다. 일단은 이 마녀는 네. 제물로 넘겨주고 자이언트 작전으로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뒤에는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는 폭탄병이 매우 좋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게 방어를 한번 하지 말아볼게요. 왜냐면은 정말. 방어를 버리고 공격만. 재미있는 거 그래서 맞죠? 똑같이 재밌네요.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아. 하지만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죠? 네. 좋아, 본진으로 바로 아, 가보도록 본진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본진으로 바로. 그들도 본진으로 바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게 바로 뭐라고 해야 되지? 속도, 맞죠? 시간 속도. 차이. 빠르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약간 유리한 것 같죠? 네. 느낌상. 어쩔 수 없이
쟤는 방어를 하고 있어요. 쟤 공격이 너무 세기 때문에 지금. 하지만 매몰차기에서는 다시 공격을 하죠. 계속 이렇게 갈 건가 봐요. 계속 공격으로 갈 건가 봐요. 그럼요. 아. 작전을 바꾸면 안 돼요. 아, 이제 거의 깼죠. 거의 깼는데. 아, 방어를 해야 되겠네요. 이제 엘렉서가 있으신가요? 지금 괜찮으실까요? 우선을 흘리고. 아, 지금. 지금 그래도 무사히 막아냈죠? 무사히 막아내긴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저의 페이스대로 제가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대편은 공격 페이스를 놓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엄청 유리한 상황입니다. 방어를 할 수밖에 없죠. 제가 공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긴 것 같아요. 네, 이겼네요. 아. 제 작전은 항상 먹혀들죠. 아, 손에 땀이 나네요. 손에 땀이 나. 이 흥미진진한 게임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플랜을 잘 짜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 너무너무 좋았어. 시청자들의 재미를 같이 유도를 하면서 재밌게. 덱을 바꾸진 않으셔도 되는 거죠? 이 덱으로 마지막까지. 한번 덱을 한번 볼까요? 아, 네. 괜찮죠? 이 덱으로? 일단은 이 덱으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판만 더 이기면 마지막 판 하면 크라운 상자를 얻는 거죠. 두 개를 얻고 크라운 상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화이팅. 마지막 판 가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과연 마지막 판까지 마지막 판 바로 다이렉트로 이길 수 있을지. 지금까지 한 판도 안 졌죠? 네. 한 판 지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은 그리고 화살이 없네요. 화살이 없어서 지금 계속 이겨왔기 때문에 한 판 정도 지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재미있다 이게. 너무 이기면 재미가 없어요. 인간미가 또 없으니까. 네, 한 판 정도는 져줘야지 또. 이번 판은 포기하신 건 아니죠? 약간 그런 느낌도 보이는데. 지금 내가 의도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혀 1도 네, 1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약간 방어를 위해서 대결을 막었었는데 이러다가 되게 쉽게 이기겠는데요? 화살로 얘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해골병사들은 화살을 써줘야 돼요. 맨날 본진만 노렸기 때문에 이거는 왼쪽부터 차근차근 깨보겠습니다. 게다가 상대편은 레벨도 저보다 하나 높죠. 3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기는 모습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뽀록이 없었다면 사실 이건 생산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텐데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상대편이 거의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경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경기를 포기했을 가능성 너무 쉽게 뚫리는 느낌도 보이고 약간 포기한 듯한 느낌도 보이는데 아쉽지만 그냥 있는 것 같아요. 한 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판은 좀 박진감이 없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너무 잘했네요. 처음에 조금 지는 일 못하긴 했는데 그렇죠. 다행히도 이겼어. 다행히도 네, 다행히도 이겼네요. 네, 이렇게 2017년 첫 모비게임 시리즈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요. 다음번에서는 또 다른 게임을 가지고 진행을 하거나 이번에 진행했던 클래시로얄의 조금 더 레벨업된 모습을 촬영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레벨업 많이 가능하신가요? 네, 이대로라면은 다음에는 더 박진감 있는 게임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모비지 유튜브 채널에서 보여주었으면 하는 게임에 대한 신청을 아래 디스크립션에서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같이 모비진 유튜브 채널에서 보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아래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흥미로운 게임들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